계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와, 미션 열쇠가 딱 하나뿐인데 이거 어떡해. 열쇠공 불러야겠네, 열쇠공. 아, 근데 열쇠공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출근했습니다. 송 박사! 죽었어요? 송 박사! 잠깐만. 피가. 아, 피가 정말 진하다. 아, 미안해. 저 손발 봤네. 미안합니다. 이건 뭐지? 그게 뭐야? 카드. 이게 보안 진짜 유명하기로 완전 세계 최고라고 유명하잖아. 그치. 너나 이런 개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. 근데 잠깐만. 카드가 여기 안에 있다? 근데 범인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고? 심지어 어떻게 나갔지? 이 카드 이 안에 있는데? 한번 찾아보자. 아, 예. 안녕하세요, 예. 박사님. 아, 보면은 요 놈이랑. 박사님, 저희 집 월세가. 그래도 올려드리는 걸 할게요. 약속은 미안합니다. 아이고, 정 박사 하는 거. 아이고, 기분이 좋구만. 그래, 이게 바로 이제 루비 도계에서 루이 독박사. 내가 한번 자네는 뭐 묵미끄나 그런 거 아니고. 아, 알지. 다 끝나면은 그때. 이건 뭐야? 이걸로 머리를 맞은 건가? 근데 이누아, 어? 좀 큰일 난 게 있어. 왜? 나는 과학을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혹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? 이거 아우, 야, 나 문과인데. 잠깐. 미안한데 이게 사탕이 아니야. 미안. 성현 왜 그 아닌 것 같아. 성현 아닌 것 같아. 아니야? 그냥 건전지야. 그냥 건전지야? 알았어. 아닌 것 같아. 이거 봐. 하지마. 너 진실의 방으로 성경아. 이렇게 해야지 머리가 돌아간다고. 진실의 방으로. 이렇게 해야지 머리가 성경아, 돌아간다고. 성경아 왜 그러냐 진짜. 말 좀 들어라, 말 좀. 어? 성경아, 어? 너 자꾸 이러면 우리 따로 추리해. 말 좀 들어라. 아! 됐어. 자, 성경아 봐봐. 테이프가 붙어있어. 어떡해. 성경아, 너 이거 앞부 서지겠다, 성경아. 다른 거 찾아, 빨리 다른 거. 잠깐만! 시체가 무언가 표시를 하고 있어. 이거 뭐야? 손가락 하트잖아. 잠깐만. 무슨 뜻이야, 이게? 나 알겠다. 나 범인 알았다. 뭔데? 범인은 가정부 아줌마야. 왜? 왜? 그게 왜? 곧 청혼을 할 거니까. 어. 그래서 가정부 아줌마가 따지러 들어왔을 때 결혼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하트까지 준비했는데 어? 그 가정부 아줌마가 죽여버린 거지. 어? 그리고 나간 거야.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는 없어. 근데 봐봐, 그러면 이 하트가 왜 있어?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사후경직. 아, 그래? 사후경직이야. 사후경직이야? 어, 사후경직이야. 아, 그래?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봐, 단순하게. 아, 알았어. 자, 하트. 어. 보통 이거 언제 써? 사랑해. 사랑해, 맞아. 사랑해, 맞아. 그치. 또 언제요? 사진 촬영할 때. 맞지? 오! 정말 내 생각 살짝 뱉어봐도 될까? 내 생각은? 오, 뱉어! 너가 박사님이야? 어, 내가 박사님이야? 너 친구야? 내가 친구야, 친구. 어. 친구, 자. 아, 보자, 어떻게 하지? 이런 거 할까? 아, 그래.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던데. 아, 그래? 자, 하나, 둘. 아! 쌀국수? 뚝배기! 로 되지 않았을 때. 그래? 응. 내 그냥 단순한 생각은 그래, 내 단순한 생각은. 근데 왜 신발에 한 짝 벗겨져 있지? 왜 한 짝만 이렇게
잠깐만. 이 표정인 거잖아. 무슨 의미일까? 질식사인가? 한번 맡아볼래? 그렇게 쓰러졌어? 그렇게 쓰러졌어? 자세 다르지? 잠깐만. 혹시 자기 발냄새가 궁금해서 발냄새 맡다가 죽은 건 아니겠지? 그럼 그걸 자살로 봐야 되나? 아니 왜냐면 발냄새가 너무 고약해. 한번 맡아보게 해줄까? 어? 맞는 것 같아! 야! 맞는 것 같지 않아? 어어어!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.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구만.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. 이나 내가 봤을 때 범인은 친구야. 친구야? 범인은 이걸 빼서 문을 닫기 직전에 신발 있잖아. 신발을 문에 한번 꽂아놓은 거야. 꽂아놓고 슬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끼고 그 신발을 다시 이렇게 해서 던지고 나간 거지. 일단 너의 추리는 범인은 친구고. 친구다. 근데 그런 동일한 방법이면은 범인은 가정부가 될 수도 있지. 있다 생각해 나는. 맞아. 사실은 나도 그게 범인은 좀... 둘 다 될 수 있는데 방금 너가 찍은 그 포인트 있지.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느냐. 난 이거 진짜 정확하다 봐. 왜냐면 신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어. 아씨 뭐지? 나 알잖아. 나 서성 경이야.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만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얘가. 나 왜 이렇게 똑똑해. 칭찬의 박수를. 잘했어. 근데 나가는 방법은 알겠는데 누가 범인일까? 하, 범인 거기 앉아봐.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몰라. 아, 발 좀 치워보세요. 지나가게. 다시 피세요. 요즘 시체는 움직이나? 요즘은 또 애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관절이 유연해요. 그치 그치. 네. 죽고 나서도 사실 그 뇌만 죽었지 좀비처럼 살아있다고 나 듣긴 그렇지. 들었어. 어. 방부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.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아. 그치 그치.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. 좀 미심쩍어서 그래요. 알겠어. 나 시체랑 놀고 있을게. 말해봐. 친구가 이 사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친구가 뛰어들어와서 맥박을 체크를 하고 호흡을 체크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. 그러게. 근데 그때 가정부가 와서 죽었어요? 죽었어요? 아 그건 당연한 말이구나. 생각해보니까 그건 당연한 말인 것 같아. 아니 당연한 말이 아니지. 왜? 아니 그냥 쓰러져 있었네. 쓰러져 있네요. 무슨 일 있어요라고 하지. 누가 오자마자 죽었어요? 이래. 라고 하기엔 저 핏자국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니? 아 그건 맞아. 그러면 그렇겠지. 왜 피 흘리세요? 죽었어요랑 죽였어요는 달라. 아 다르고 와 다르듯이. 죽었어요? 연기 잘한다. 둘은 공범. 공범이야. 같이 카드를 빼서 같이 나갈 때까지 문을 이렇게 잡고 기다린 거지. 한 명이 문을 잡고 카드를 꼽아둔 채로 둘이서 나갔다. 맞아. 그리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가 들어오고 진짜 발연기로 왜 말 안 했을까? 자기가 연기를 못하는 걸 아는 거야.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 친구가 혹시 뭐라 못하냐 혹시. 아니 누가 뛰어올 때 발연기 누가. 아니 성경아 누가 그러니까. 누가 그러고 들어와.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한 거야. 자기 발연기라는 거 아니까. 아, 잠깐만 나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까. 생각 좀. 아 맞는 거 같은데. 아 너무 궁금한데. 어떻게 죽었냐. 아니 꼬물꼬물대다가 자리 찾아가기 너무 웃겨. 저희 이제 최종 결론 할 건데 그때까지만 조금 더 죽어 계세요. 아시겠죠?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고. 혹시 공범이에요? 혼자예요? 이 채널 재밌네. 아니 그러니까 답을 안 주니까. 시간 결론 내자. 오케이 결론. 결론은 결론은 둘은 공범이고 카메라로 때려서 죽인 다음에
문을 열고 야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그리고 문 잡고 있어 들어가서 다시 넣고 문을 닫고 나간 거야 그렇지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대단한 발견했잖아 그것도 대단까지야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하나 찍어줄게 내가 아니 내가 이 사진 같은 거는 잘 안 찍어 다 표준에 이러고 찍더라고 이것도 귀여워 그래 찍어줄게 이렇게 이러고 찍어야겠다 아! 아. 주무시는 건가요? 송박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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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많이 엇나갔네요? 아니, 나 성경이 너의 추리가 더, 난 더 괜찮은데? 그치? 그게 더 일리 있지 않냐? 그치? 왜? 범인들은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. 우리가 단순해. 너무 똑똑한 거야.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. 너무 멀게 왔어. 어, 아저씨. 저 발 좀 씻으시고. 그 발 씻으시고요. 발 좀 씻으세요. 아저씨. 괜찮으세요? 좋네. 저 그럴 수 있죠 그래도. 어땠어요 우리 저희 추위를 보면서. 어이가 없더라고요. 이게 무슨 이게 저 두 분이 너무 소설을 써버리니까 아이 내가 아유 답답해서 몸이 움츠름 취하는 거야. 아이고. 수고 많으셨고요. 챙길건 챙겨. 아니 근데 그럼 마지막이니까 나 진짜로 배 한번 배털 한번 뜯어봐도 되나? 응 뜯어. 난 저 내 거 챙길 거 챙길게. 아니 배 한번 배털 한번 뜯어볼게요. 아니 이거 배털이랑 이거 개인 소품. 어쩔 수 없었다. 아니 잠깐. 아니 저희 추리 중에 맞는 거 있어요? 없어요. 아. 개판 있네. 단순하다며.